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오늘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 강다니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강다니엘 씨가 홍대에 떴습니다. 마지막 게릴라 데이트. 네, 네, 여기 들어왔습니다.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강다니엘입니다.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거의 지금 게릴라 데이트 역사상 가장 많은 팬분들이 모였습니다. 네네. 와,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우리 팬분들에게. 예. 홍대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끝이 안 보이죠? 민족 대이동입니다. 네네. 엄청 바쁘셨죠? 아 네. 사실 긴장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은 모습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는 제가 뭔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예. 예. 타이틀곡이. 조금 섹시하면서 은근한 분위기를 담은 곡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이제 스케줄이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 하는 편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은 거의 하루에 4시간, 3시간 정도고요. 뭐 연습하고. 네. 근데 뭔가 감사하죠. 감사하게. 네, 되게 예, 너무 그러시군요. 오랜만이고 네,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평상시 그냥 사적인 시간에는 뭐 하세요? 주로 맛집 찾아다니세요? 아니면 주로 평상시 쉬는 날에는 네. 가사를 쓴다던가 가사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고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영화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예. 주로 밖에 제가 영화 집돌이에요. 이렇게 사실 제가 홍대도 네. 데뷔 전에 말고는 네, 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